여수산단의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광양만권의 오염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남해와 하동 등 광양만권 주민들이 정부와 업체의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직접 대기오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해군의 한 마을회관에 대기오염 간이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. 중금속 농도와 성분, 먼지에 포함된 물질들을 조사합니다. 최근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건과 광양제철의 고로가스 임의 방출 등으로 정부와 업체의 발표 자료를 못 믿겠다며 주민들이 직접 대기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. 그동안에 그 기업 측에서 주장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정부가 그 조사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. 남해군 서면에서 광양제철까지의 거리는 5km. 또 다른 오염원인 여수산단과 하동화력과의 거리도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광양만 녹색연합과 광양만 대기오염 개선 시민 공동 대응은 하동과 남해, 광양, 순천, 여수 등 5개 시군 8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합니다. 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까지 광산란법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와 정부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상시 공개와 감축, 총량제 규제 등 대기오염 관리 개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.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들을 좀 강화하고 또 이러한 법들을 어겼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규제들을 좀 강화시켜야지만 가능하죠. 광양만권에는 포스코 광양제철과 하동화력, 삼천포화력, 여수산단 등 대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해 있습니다. 환경오염을 비판하던 주민들이 환경을 직접 감시하고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 발표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